진짜 씻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수도꼭지랑 이거 뭐예요? 아 조심하세요. 물 진짜 올라와요. 아니죠? 물 나오는 거 아니죠? 네. 일단 일단 틀어서 나오면 목욕 해야 돼요 여기서. 잠깐 찍지 말아봐요. 찍지 말아봐요. 나방에 등목 좀 하자 등목. 아니 진짜 비누야. 진짜 비누가 있어. 아 비누 이거 진짜 비누야? 진짜 비누인데. 아니 디테일 변태. 대박이다. 아우 이거 웬일이야. 이거 알아요? 이거 알아요 여러분? 뭐예요? 뭔지 알아요? 뭐예요? 이거 굴뚝이잖아요. 맞아요. 굴뚝. 굴 때면 연기 나는 거. 너 58년생이지? 어, 어떻게 알아요? 이게 뭔데? 들켜버렸어. 일단 다 떠나서 목욕탕 하면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여기를 딱 멀리서 보는 순간 그 기억들 때문에도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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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추억이 있죠. 맞아요. 네. 그 어르신들한테는 약간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는 급하게. 생소한 문화이기 때문에 맞아요, 맞아요.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너무, 너무 좋아요. 너무 재밌어. 맞아. 두 세대를 다 약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아, 그러게. 부모님이랑 와도 좋겠다. 맞아요. 맞습니다. 이야기하면서. 잠깐만. 근데 핫바집은 또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. 어, 약간 격리돼 있네. 네, 저기는 세 곳이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네. 떨어져 있어요. 여기는 이곳에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. 사실 저 옆쪽에 간단한 이제 분식류를 파시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어묵탕을 파세요. 아~ 그래서 사실 같은 메뉴는 전혀 아닌데 저희는 핫바니까 그래도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컨셉이 겹치면 장사를 하실 때 서로 좀 상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간을 멀리 떨어져서 저쪽 동이 아니라 이쪽 이 동에다가 만들어서 공간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. 진짜 인정합니다. 그러니까요. 아 근데 이게 점포들이 다 화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장도 뭔가 더 환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그냥 느낌이 아니라 네 전체 조명을 손을 다시 한번 봤어요. 아 진짜? 어쩐지 회사에 이렇게 밝아졌구나. 아니 그러니까 아까 원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. 그때 상당히 좀 어두컴컴한 느낌이었는데 아 약간 살짝 약간 조도가 올라갔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전기시설을 추가를 하셨군요. 네.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조명만 많이 설치해서 밝게만 만든 게 아니라 색온도도 다시 조절을 했어요. 오. 그래서 음식이 가장 맛있게 보일 수 있는 네, 4,000 켈빈 정도의 색온도로 전체 시장을 세팅을 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앵커 스토어 주변만 하신 게 아니라 여기 시장 전체에다가 조명을 맞습니다. 다 골고루 추가를 하셨군요. 네네네. 아, 어쩐지 조금 화사한 느낌이 들긴 했어. 진짜 진짜. 뭐 답답했던 분위기도 뭔가 바뀐 것 같아요. 완전. 쌍따봉 드립니다. 쌍따봉. 와.